저는 맥어젠비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박은성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느끼는 점은 이 헤비 유저들이나 혹은 인플루언서들, 그런 이제 유저들이 조금 이 플랫폼의 어떤 컨텐츠의 성격을 너무 일원화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유행이 생기고 그 유행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이용해야만 이 플랫폼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조금 강박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계속 봤던 컨텐츠를 반복해서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매거진비 컨텐츠의 차별화라고 하면 브랜드를 소비하는 유저 관점에서의 경험,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그리고 브랜드를 창조한 파운더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의 철학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다 담고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브랜드를 조금 유기체로 좀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좀 매거진비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로 매거진비가 10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주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어떤 미디어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여러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컨텐츠가 더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뉴스 탭이 없어지면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일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는데, 의외로 되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뷰 서비스의 어떤 관점이 있는 큐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생각보다 허들이 낮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금세 적응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뷰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큐레이션이나 관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집하고 편집해서 남들에게 전달한다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무게감에 좀 짓눌리지 않고 나의 관점이라는 것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생긴 것 같아서, 뷰 에디터라는 단어가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관심사를 뾰족하게 좁혀주는 역할과 동시에 또 나의 관심사를 좀 넓혀줄 수 있는, 좀더 정교한 발견의 서비스를 조금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카카오 뷰 서비스에 들어갈 좀 머거진비의 어떤 콘텐츠는 10년 전에 만들었던 잡지도 지금 똑같이 지금 만든 잡지랑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뷰 서비스에서 똑같이 저희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의 지금의 소식과 다 결합을 뭔가 새롭게 하면서 그 신선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편집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컨텐츠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뉴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를 할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겪는 뉴스들은 의미 있는 컨텐츠 자체가 나에게는 뉴스가 될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각자 다른 뉴스를 소비하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정말 발행했던 그런 해묵은 뉴스들도 새로운 뉴스가 될수 있고, 여러 다채로운 창작에 관련된 컨텐츠들 자체가 다 뉴스가 될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좋은 보드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었던 보드들, 괜찮은 컨텐츠가 담겼던 보드들은 좀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어떨까? 다시 보고 싶을 때 쉽게 저장함에 들어가서 그 보드를 다시 볼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고, 마이뷰 기능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 뷰에서 매거진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매거진비 채널을 추가하시면 이제 저희의 좀 시선이 담긴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대와 애정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